숙소에서 가면 됐어. 아 진짜? 뒤에 말해줘. 꿈에서 수정 언니가 막 어떤 사람을 막 표현하는 거야 나한테. 막 아 막 그 언니 있잖아, 너가 싫어하는 언니 있잖아 막 이래. 꿈속에서는 그게 누군지 알아차렸어 내가. 아 그 언니 맞아, 나 그 언니 생각만 해도 내가 좀 가위 눌릴 것 같고 그래 하자마자 내가 꿈에서 팍 깨면서 가위를 빡 눌린 거예요. 내가 너무 가위 눌리게 너무 화나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.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나오지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팍 떴어. 처음에 눈 안 뜨고 몸만 눌려 있었거든요. 정신만 이렇게 깨 있고. 그래서 내가 눈을 깨려고 딱 떴는데 우리가 나 이렇게 침대에서 자면은 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여기 문을 우리가 활짝 그냥 열고 잤거든요. 근데 거기 완전 큰 그림자, 완전 그냥 누가 그냥 사람 그림자. 그 사람 이렇게 깨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팍 깼죠 내가. 힘줘가지고. 그리고 무서워서 나 불 켜고 잤잖아. 나 스탠드.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. 근데 가위 한 번 눌린 데서 계속 눌리던데? 어! 아침에 네. 그 소울 언니한테 가위 눌린 거. 아! 네, 가위 눌렸어요. 가위를 팍 깨면서 가위 빡 눌렸어요, 제가. 너무 무서웠어요. 아, 네, 그게 신적인 부담 때문에 눌렸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찮은데? 이거 내보내주실 거예요? 내보내주실 거냐고요? 내보내주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말했는데 빨리 감기로라도 보내주세요.